전기차 민간보급에 수소 연료 전지차 양산 체제 구축까지 올해는 친환경차 보급의 원년으로 부를 만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연구개발 시설도 하나하나 확충돼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시험용 차량이 빙판길을 달리듯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특수 제작된 노면 위에 물을 뿌리면 사시사철 빙판길 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주행시험로입니다. 일반적인 제동 성능부터 제동 시 마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보충하는 전기차의 회생 제동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화성 첨단 주행시험로는 첨단 기술들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시설입니다. 제동 장치와 조향 성능 시험과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를 연계하는 첨단 장치의 평가 시험이 가능하고, 올해는 친환경차 보급의 원년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민간 보급에 이어서 수소 연료 전지차의 양산 체제 구축까지 바야흐로 친환경 자동차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많은 전자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구 시설 또 주행로들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어떠한 그 선진국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떨어진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민간 보급을 시작한 전기차 시장의 경우 내년엔 BMW 등 수입차 업체들까지 가세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집니다. 차세대 친환경 차량인 수소 연료 전지차 부문에선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시판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토요타가 오는 2015년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차의 양산과 검증 부문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